자, 선배님들 안녕하십니까. 장캠핑의 짬빈입니다. 저희 오늘 이렇게 남자 셋인데 남자들의 여행을 오늘 출발하려고 합니다. 원래 그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엄마 일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는 일이 많으니 저희들끼리 여행을 일단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디 가느냐? 제주도! 제주도 갑니다. 자, 그럼 이제 출발해보겠습니다. 우리 짬뺄이랑 오늘 같이 가야 돼가지고 서울에서 목포까지 한 5시간 운전해서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 9시 배를 타고 목포에서 제주도로 그렇게 들어가는 일정입니다. 일단 목포까지 가보겠습니다. Go, go, go! Let's move! 이제 밤이 깜깜해졌어요.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마지막 휴게소 들렸습니다. 아직 한 40분 정도 좀 더 가야 되고, 아 그래도 지금 한 4시간 정도를 왔는데 우리 아이들 잠도 좀 자고 그러면서 잘 타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자, 휴게소 가서 조금 스트레칭 좀 하고 그러고 또 가겠습니다. 잘 잤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저희는 이제 목포에서 배를 타야 되는데, 이 목포항에서 출발하는 배가 두 개가 있어요. 퀸 제누비아호랑 퀸 메리 2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타는 배는 퀸 메리 2호예요. 아침 9시에 출항을 합니다. 사실 저 혼자 갔으면 새벽에 운전을 해서 내려왔을 텐데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애들도 힘들고 하니까 목포 상동이라는 곳에서 숙박을 하고 목포 여객선 터미널로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20분 거리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6시 40분 정도 됐는데 도착하면 7시,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오늘 처음이라서 차도 선적해야 되고 시간이 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몰라서 일단은 빨리 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거 맞네. 퀸메리 2 딱 서 있지? 네, 진짜 크네. 차량 선적도 하는 건. 네, 네 맞아요. 네. 사모님 계시지? 아니요, 애기들만 애기들만 있어요. 있어요. 예, 예. 애기들 내려서 네. 사무실에 잠깐 있으라고요. 네. 예. 지금 내리면 되죠? 예. 내려서 잠깐만 내리지 말고 있으세요. 잠깐만. 자, 우리 설명드리고. 네. 모바일 승선금부터 확인할게요. 예, 요 배 선적할 거예요. 저거 사람들 보이시지? 네. 예. 방향으로 네. 예, 들어가서 차 선적하시고 네. 선적하신 다음에 전화기, 신분증, 기타 필요하신 소지품 잘 챙겨서 내리시고 네. 내리신 다음에 차량 위치도 한번 확인하시고 네. 예, 다시 나오셔가지고 네. 우리 사무실에서 아이 챙겨서 예, 다시 전화를 가서 아까 요거 보여주신 거 네. 그거 선전하실 때 신분증하고 정보 뜨셨죠? 자, 우리 왕자님 두 분 내리실게요. 제가 할게요. 아저씨 따라가. 가방 가져가. 가방 가져가. 그렇지, 가방 잘 챙기고. 저는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걸어서 나오면 됩니다. 앞에서 오른쪽 보시면 저 앞에서 차 키는 가져가나요? 네. 차량 바퀴에다가 이렇게 개박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꽂아서 차량이 이렇게 도킹하는 거죠. 차 바퀴 할 때 이렇게 도킹하는 것처럼 차에다 휠에다 이렇게 합니다. 차량 위치는 상판의 게일 이쪽으로 울릉도 갈 때 이제 뉴 시다우퍼로는 발렛을 해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차량 적재를 했는데 여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차량을 가져 올라와서 적재해야 됩니다. 지금 일단 저쪽에 있고
백실 입구가 여기 있고 이제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이들을 찾으러 가야 돼요. 대기실에 여기가 굉장히 좀 가파라서 아이들이 안 오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되게 높아요. 터미널로 이동해서 아이들이 지금 터미널에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지금 도착하면은 사실 좀 힘들었을 텐데, 밤 운전에다가 이렇게 해서 힘들었을 텐데, 목포에서 숙박값이 좀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아침에 샤워도 다 세다 샤워도 깔끔하게 싹 하고 그러고 오니까 훨씬 좋아요. 네, 훨씬 더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는 이제 배에 타서 좀 즐기면서 가야죠. 이렇게 이제 밖으로 걸어서 나가면 됩니다. 여기 차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들어왔죠. 차를 가지고 아까 네, 저 차처럼 이렇게 쓱 들어왔고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선적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여객선 여기서 택시들 이야 멋지다. 우리 아들들 여기 있고 몇번인지 알려줄게. 여기 자리 괜찮대. 딱 들어가서 딱 해서 앉아서 보면 돼. 그렇지. 누워볼래? 너 누워봐. 너 일로와. 응. 저 불도 켤 수 있어. 불도 켜봐. 어 여기 있구나. 어? 와. 불을 켜지고 이것도 뜨거네. 여기다가 모자나 지갑 이런 거 넣을 수가 있고요. 여기다가 잠바를 이렇게. 잠바를 이렇게 걸고 모자는 그 위에다 이렇게 놓고 등을 치면 여기다가 흘리지 않게 간단한 뭐 음료수 같은 거 넣어도 되고요. 세면대도 이렇게 있고요. 펫 플레이룸이래. 여기 강아지도 데리고 오나 봐. 강아지 고양이도 올라가보자. 샤워하실도 있고 와 여기 뷰가 좋네. 여기 놀아도 되겠다. 어차피 나대가 있거든. 자 6층에는 이렇게 안마기 뷰가 되게 좋아요. 안마기 뷰가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 이야 멋지다 그치. 이야 멋지다. 위에도 올라갈 수 있네. 아, 또 올라갑니다.
현지에서 밥을 먹고 들어왔는데 이 배 안에서도 지금 식사하시거나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컵라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김밥 이런 거를 드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가격도 그리고 배 안이라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끼니를 3개 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먹을 거예요. 아파트 여기 바로 앞에 있어. 아파트 2차 바로 앞에 있어. 절박은 완벽하게 아직 잘 되어 있습니다. 미리 여러 번씩 타봤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뭐 휠에 뭐 스크래치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씩 왔다 갔다 하셨는데도 출차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쪽도 이제 차량에 결박된 이 선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원래 제주도까지 오는 킴메리 2호가 원래 4시간 걸려요. 근데 오늘 파도가 높아서 그런지 1시간이 더 연착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2시 27분인데 원래 9시 출발해서 지금 5시간 정도 걸렸어요. 2시가 조금 넘어서 도착을 했고 차량이 나가는데도 거의 뭐 1시간 가까이 걸리나 봐요. 지금 30분이 좀 지났는데도 아직 출발을 안 하고 있고 이제 저희 쪽을 결박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울릉도 갈 때 멀미가 전혀 안 나왔어 가지고 사실 아까 아이들만 멀미약을 먹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한두 시간 파도가 세서 제가 멀미가 좀 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른분들도 만약에 멀미를 좀 하시는 분들이라 하시면 약을 드시고 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다시 돌아갈 때는 멀미약을 먹고 그러고 가야겠습니다. 나가는 과정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배에서 나갈 때는 동승자 다 같이 타서 그러고 나가게 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또 배를 타고 나갈 준비를 해야 되고요. 올 때는 1시간 연착이 돼서 5시간 걸렸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5시 출항을 하면 9시 도착을 하는 거로 지금 일정이 되어 있고 항구로 가보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우리 너네 이번에 같이 가야 될 것 같아.
짐을 이제 다 챙겨서 올라가야 돼. 저쪽으로 왔어야 되네. 오. 야. 야, 차 조심해. 왼쪽으로 붙어서 가. 왼쪽으로 붙어서. 이쪽으로. 빨리 내려가. 빨리 내려가. 우리는 나가고 있습니다. 터미널로 가야 돼. 터미널이 어디냐? 자, 제주항에서도 마찬가지로 차를 선적을 한 다음에 터미널로 가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승선을 해야 하면 됩니다. 목포 가려면 시월드 고속페리 저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돼? 저희는 지금 목포에 도착을 했습니다. 4시간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뭐 연착은 안 된 것 같고 이번에는 그냥 잘 온 것 같아요. 확실히 오후 시간이 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다 보니까 다들 피곤해가지고 다들 엄청 떡실치느라고 잤네요. 4박 이상 정도 하실 분들은 배 타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렌트값보다는 배값이 훨씬 저렴하고 이제 운전이나 뭐 이런 게 좀 힘들긴 하지만 약간 비용 세이브를 감안을 한다면 그 정도 노력은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용 약간의 고려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렇게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내 차 운전하는 게 잘 편하잖아요. 렌트. 퀸 제누비아호가 바로 앞에 저희 앞에 있습니다. 새벽 1시 출항배죠. 네.